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게 된이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고 이때 주어졌던 그 마음의 긴장감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신앙 목표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했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뭐 3일 동안은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는 이미 출급기에 있었던 말씀들과 그 모든 여정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당부한 내용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과거에 좀 하나님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 주님이 주신 메시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이 내용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1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왜한 번도 하나님을 안 만나 보면 에이 저거 모세 말 아니야? 아니 저거 성경 말 한다는데 저거 뻥 아니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 하나님을 그냥 이방의 신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언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진하게 너희 마음과 너희 가치관과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날 것이다. 너희는 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성경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장면부터 해서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가셨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을 테니 당신 모세가 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전해주는 말만 들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여버리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우, 두려워서 난 못하겠으니 그 일은 당신이 하시고 우리는 당신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중요한 메시지를 첫 번째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말씀 앞에선 우리.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선 우리.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보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그런 얘기인데요. 왜 이런 결론을 주로 제가 끌어들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불 가운데 듣고 이들이 어땠나?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는 거예요. 좀더 바꿔 말하면 굉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 뭐냐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 와, 대박. 예? 뭔가 그들 가운데 믿음이 확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개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신앙인들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오메! 막, 이게, 막 이런 거죠. 어, 머리가 자꾸 찝 빗으면서, 우와! 우와,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야.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누군가는, 와! 그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잘못된 버르장머리가 확 고쳐지는 예,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전라도 사투리만은 웜에, 막, 이런 건 너무 좀안 놀라는 건데, 막, 우, 막, 이렇게, 막, 진짜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 반응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반응이 사실은 참으로, 예, 보면은 좀 이상하게 역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주의 음성을 들은 반응과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반응은 전혀 다른 상반대의 반응이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 속에 귀신이 있나? 에? 뭔가 귀신이 반응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있는 죄가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주의 강력한 말씀이 들어올 때내 안에 그 죄를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든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은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어요. 부담스러운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평강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관을 먹은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담아, 내가 어딨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서랍가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아주 그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예, 그런 겁니다. 역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 여러분, 그 상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왜 두렵죠? 벗었으므로라고 하는데, 원래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어요. 타락한 다음에는 그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많은 인생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성경보뭐 보면 요한복에 보면 빛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왔는데 그들이 어둠 임으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너희가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길이 평탄하게 하라. 나는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 골짜기는 메워져라. 높은 산의 교만은 낮아져라. 주님이 오실 길이 좀 곧게 왔으면 좋겠다. 좀 굳게 오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시기 힘든 상태를 만들지 마라.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서 어둠을 좀 죄를 내어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역사가 부담이 아니라 역반응이 아니라 은혜로운 반응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딱 와버리니까 어둠이 싫어서, 어, 싫어, 싫어, 불꺼, 불꺼, 불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인생 속에 그 속에 죄가 역사한다든지,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참으로 유익하다. 이유는 뭐냐? 첫째, 그가 오시면 죄를 책망할 것이요. 의에 대해 책망할 것이요. 세상 임금을 책망할 것이요. 세상 임금은 귀신 마귀 사단입니다. 너희를, 너희를 속여서 너를 포장하고 속여서 너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 세상 임금. 요 놈을 내가 책망할 것이다. 왜 그래야 고놈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때문에 성령님이 책망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 이걸 주님의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고 나는 의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의가 서기관 같은 잘못된 교만과 자만의 의가 나를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 불의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 책망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딱 가까워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너희에게 휴식하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갈 수밖에 없는 어둠과 무지와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딱 중간에서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이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뭡니까 귀신, 마귀, 사단이죠. 이 마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붙들려 있으면 내 마음은 막 두렵고 막 싫어요. 어 그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마치 죄 지은 아담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됐어요. 숨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지금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 속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부담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빌립 딥사님이 말씀 전포하고 사역할 때 많은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둠이 붙어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은혜롭다기보다는 부담될 수 있다. 예배의 말씀이 부담되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주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견디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예 그 말씀을 들을 때내 속의 자아가, 내 속의 죄가, 내 속의 세상 임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녹아져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께서 도끼로 닭을 잡듯 날 사로잡아 오시는 강력한 말씀이 힘센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요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요한 계시록 1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8장 2절.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음성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목소리는 힘센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는 너무 약한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너무 우리 애 가운데 강력하게 강력한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를 바로 세워서 잘못 가던 길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센 음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은 너무 약한 음성으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힘센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대산을 가전서 1장 5절 을 말씀해 보니까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하는 바와 같으니라. 자, 말씀을 들었는데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예, 정말 예,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돌봐주시냐? 심령에 통해. 이거는 중심으로 통해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팍!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국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인 거죠.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피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떨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떨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내 속에 죄가 무너질 때까지, 내 안에 세상이 물러갈 때까지, 내 안에 잘못된 의식과 이념과 사상이 물러갈 때까지, 내 안에 세상 임금이 떠나갈 때까지. 히브리서 4장 1 2절1 3절의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치관도, 내 생각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까지, 말씀 앞에 다 드러나버렸어.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럽겠죠.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나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창피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데 자장가처럼 들려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막, 바른 방석이 있는 거같고막 죽겠어. 그거는 사실은 말씀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작용 하든지, 올바른 작용 하든지, 때로는 역작용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 듣고 막, 어쩔 줄 몰라도 막, 목사를 죽여 살려 막, 여기까지 갔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예,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완전히 180도로 바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분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설교가 어떤 때도 나 맨날 말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수 있지? 아, 이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못 가게 만든 어둠의 권세가 불러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치 그 말씀 앞에서 계속 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말씀, 모세도 똑같겠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니라.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안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고, 얼마나 앙잘앙잘 반항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막 나는 못 간다고 입이 둔하다고, 막 주님이 세 가지 이적을 묻다 뺐다, 지팡이 던져라. 계속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고, 모세는 뭐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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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막 이러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모세가 가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강력한 음성을 불 가운데, 여러분의 구름 가운데 그의 음성을 대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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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대면하면서 모세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모세의 온이함을 큰 지면에 쓰가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주의 말씀에 앞도다 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예, 우리 예, 24절, 25절, 한번,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계속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이 말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모세를 바꾸어 놨던 말씀.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되는데 어, 말씀 앞에서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게 어, 정말 이들이 죽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삼킬 것이다. 자꾸 이런 마음을 드는 이유가 뭘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감춰져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볼수 있지요. 내안의 죄와 어둠이 악한 귀신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하지 말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도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도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꿩이요 포수가 찾아오면 무섭다고 얼굴을 안 보이게 눈에다가 딱 쳐박는데요. 그러면 포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눈에 박으면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평화를 찾는데. 포수가 와서 잡아먹어. <laughs> 여러분, 피해서 눈을 다른 데다 돌린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울지라도 그 앞에 그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변해서 나중에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26절 보면서 25절 보면서 왜이 응?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이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루에 죽는다는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마른 뼈가 살 것이라고 믿느냐? 글쎄요 하나님 잘 모르겠네요 주님이 말씀하여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대원하여 말해라 예수결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마른 뼈 무덤에 있는 이미 죽음이 오래된 것 같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여긴 그들 가운데도 무엇이 그들을 다시 살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죽을 거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따라서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생명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23절에서 25절에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신데 바로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 있고 다시 한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건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풀은 마르고, 나는 없어지고, 인생은 끝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 계속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말씀. 예,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정말 섰어야 되는데, 모세처럼 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더라면 놀랍게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27절 말씀 이들이 낸 결론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역반응하다가낸 결론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건 이런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직접 들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거리두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직접 그 음성을 두려움 가운데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떨릴 만큼 강력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무 많이 은혜롭게 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긴장되니까 거리두기 하겠습니다. 주님 좀 멀리, 나는 직접 안 들을게요. 걸러서 들을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달해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음성 같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전하는 말도 듣지 않고요, 모세를 돌로 들어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이때 들었던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싹다 광야에서 점점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가난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란성도 여러분, 이들이 잘못한 건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다가올 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냥 들었어야 돼요.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도 그냥 참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주의 말씀을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주여. 내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귀향이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귀향이면 주여. 내게 주여. 직접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주님, 나도 주의 말씀을 만나고 대면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대면하면요,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면한 자입니다. 사무엘, 주의 말씀을 대면했잖아요.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주의 말씀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욕도 주님을 대면하니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거리두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도 직접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제 중고 청년부 톱방에 올렸는데 이용표 시가 간증한 것이 10분 정도 있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예수자기도 믿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았다. 너무 기독교들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하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어떻게 믿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일 살아계시면 내 눈에 보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 그가 믿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처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유럽에 가서 내가 그가 서고 싶었는데 그의 실력과 스펙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였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꼭 소개해 주세요. 자기가 막 그렇게 외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한테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유럽에 서게 하리라. 누구지? 내가 너를 유럽에 서게 하리라. 아니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음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의 어떤 불신은 갑니다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로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단점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 말씀을 듣고 직접 대면한 모세는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직접 대면한 모세는 성숙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지만, 에, 거리두기한 이스라엘은 점점, 점점 무너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좀 멀리서 들었던 것을 좀 가까이 다가가서 듣고, 더가 다가가서 듣고. 할렐루야.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오만한 자리 에 앉는 게 아니다, 죄인의 길을 서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예수, 신의 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심겨진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까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는 복을 열매 맺는 복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이, 그냥 전에서도 듣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 밀적에, 유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이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거죠. 자, 아무쪼록 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아, 여러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건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피하고 싶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떨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것은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말씀 앞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행하게 됩니다라고 외쳐보세요. 말씀 앞에 서면 이게 올립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온라인함도 아닙니다. 직접 대면한 그들이 여러분. 너도 대면은 지금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예그 말씀을 대면하고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리두기 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선 모세 같이 대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돼도 힘들어도 잘 버티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 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자, 31절 한번 읽 읽어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는 직접 대면에서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네가 받아서 전해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아닌가. 모세에게만 너는 내게 서 있으라. 여기서 너가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과림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시당이 바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지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십자가 피가 쭉쭉 흐르시고 칠증이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보는 게 편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만 봐도요 그 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팩트고 이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봐야 합니다 왜? 날 위해 주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당하신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자, 너무 자극적일 수 있지만, 요한의 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의 셀 목사님이 하루에도 수백리,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요한의 셀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정말 지울 수 없는 여러분 그에게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그가 6살 되기 바로 직전에 5살, 6살 하는 그틈에 불이 나서 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너무 불이 심해서 아버지가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불꽃에 죽어 가는데 아버지 목소리 들립니다. 살려야 된다고. 살가도안 된다고. 된다고. 지금 가면 당신도 죽는다고. 다 포기하고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엉엉 울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리목사님 아, 아빠! 외칩니다. 이제 다 죽기 일부지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청년이 들어가고 외세리를 확 감아가지고 확 뛰쳐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초 정도 지난 후에 집이 왕창 무너졌어요. 이걸 보면서, 와, 외세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아버지의 열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도 많이 났어. 열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근데 그 어린 나이 생각이 뭐 다섯 살때불구덩이 죽는데 못살린대 목소리는 다 들려 아빠했지만 너는 살릴 수가 없대 얼마나 아이가 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예, 그 얼굴이 몸이 그재미야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살아난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야 그가 나를 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세상은 다 심판의 불이 타는데 누군가가 전도자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불구덩이 있는데 나는 그 불구덩이 살린 청년처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지. 이 기억이여 그에게 아름다운 전도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사아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서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살점과 그 모든 잔인한 모습, 아이고 못 봐. 이게 아니라 보셔야 돼요. 눈물을 먹을까 보셔야 돼요. 장례 때 부모님의 시신을 보는 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니 봐야 됩니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봐야 돼요. 니네 손자 손녀는 보지만 아가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 가는 거 마지막 봐. 포기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보기 하는 것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말로만 아니라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걸 다시 보고 싶었으면 영화가 가서 봤어요. 이미 다른 거로 다봤지만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 다섯 명 있었나? 뒤에서 혼자 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면서 모든 걸 견뎌내는 주님 영화는 실상에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막 눈물이 하얀 옷이 흘러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나이 송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다고 꽁처럼 얼굴을 쳐박고 피해갈 것입니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요. 한복님 아, 설교 부담돼. 나 온라인 할 거야. 여러분, 거리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 40년에 다 죽었어요. 거리두기, 물론 모세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와는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 지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과림계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좀첫 번째를 너무 길게 해서 끝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 오늘 첫 번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간략하게 좀 듣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신 것을 에,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듣고 행했습니까? 안 행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이어서 주께서 바라시는 거한 가지 이렇게 정했냐면요. 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주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거한 가지 뭐냐?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작은 수고 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결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격이말랍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고개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고개만 돌리라는데 노뱀 장대에 매달 노뱀을 바라보는 고개만 돌리는 거 이게 이렇게 힘든다는 거죠. 작은 고개 하나만 돌리면 되듯이 주님은 이런 작은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한 번에 결단해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다 돌이키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라 딴 앞서 단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내가 돌아서 보려고 내가 많은 건 못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거 이거부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변화, 작은 행동,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거. 내가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과 사귐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에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인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려고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1100번째 그 예멸을 그 기도 작정을 하면서 한 가지 구한 게 있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A란 문제, B란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삼지 않고 주님이 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뭔가 내 삶에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삼기보다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가서에서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한 가지가 나오죠. 6장 6절, 8절에 보면, 마지막 8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여기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거. 따라서 함께 행하는 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도 맞지만, 저는 여기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냥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삶의 작은 것부터 한번 하나님께 노력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작은 것부터 행하는 겁니다. 함께 행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정말 함께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죽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진실한 행위, 산 믿음의 이런 행위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집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 나가고 또 집에서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수시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방해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성경을 한 장을 두 시간 동안 읽었어요. 성경 한개 묵상 읽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읽으면서 처음에는 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혼미하지? 근데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부어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돼서 적은 말씀, 그것이 설교로 만들어진 게 다섯 개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어지는 순간에 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내눈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한데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았지? 예,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제가 어, 며칠 전에 성경 필사를 하는데 아, 목양실에 내려와서 성경 필사를 하여 근데 이번 주에 특송을 호선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호선이가 어떤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핸드폰을 틀어 놓고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일지 한번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필사를 합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은 다음에 찬양이 이어진 게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이어진데도 그 찬양이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기 뭐 이런 한 40분 동안 계속 그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필사를 하는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하고 싶다. 막 하나님께 막부르짖고 싶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럼 내 마음속에서 막 주님께 울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나는 거예요. 막 건드리면 눈물이 막터져날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비사는데 너무 어. 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될 거를 왜 집에서 내가 필사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막 방해받으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 아니죠 그 밤에 1 1 시에 데려와서 그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필사를 그 하루에 하루에 하는 게할 거를 며칠 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막 점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단비면 내리듯이 부흥해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찬양 들으면서 말씀 쓰기 하는 거 묵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내 마음이 이렇게 금방 열리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고정이 되는데 왜 내가 찬양 들으면서 하지 않았지? 때로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유튜브 다른 거 틀어놓고 성경 읽어요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왜? 성경 읽다가 졸린 거야 안졸려면 유튜브 틀으면 안 졸리거든 그래도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 읽은 적도 있어요. 이 미련한 문은 수가. 졸린 것보다 낫지. 근데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필사를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처럼 집중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작은 것부터 정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려고 여러분 작은 행동부터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과림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작은 행동부터 하시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겠지만 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주님이 원하는 것, 제가 그때 주님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막 내게 임하는 것 같아요. 은수야, 내가 원하는 거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내 마음 내 말씀을 듣고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순정하기를 원한다 그런 음성이 막들려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말씀 듣고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길 원하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단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거 하나부터, 안 하던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안 하던 내가 성경 묵상을 시작하고, 안 하던 내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안 하던 필사를 시작하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필사도 해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하는 거랑 주의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 내가 울어가면서 필사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갖길 바라고요. 마지막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5장 28절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말이 주님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직접 대면해서 듣고, 그걸 전달해주면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서 지켜행하겠나이다. 맞아요. 그들의 말이 다옳다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다만, 다만, 그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이 두렵고, 떨리고, 이 긴장되고, 이런 마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항상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병령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뿜어낸 게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다 보면, 에, 하나님 우습게 알고요. 주의 말씀 앞에 떨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요.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아마 그 음성 들을 때, 오메. 오, 하나님 두렵네. 오, 함부로 장난칠 수 없는 분이네. 그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것이 뭐를 만듭니까? 어휴 순종해야지 주의를 지켜라. 아이고 주님 순종할게요. 순종해야죠. 그 말씀 안 들은지 오래돼봐요. 순종 내 삶이 이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바꿔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부터가 타락입니다.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그의 말씀이 드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두려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야,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요, 아빠 무서워서 핸드폰 안 하던 친구들이 요즘엔, 승훈아 게임 하지 마. 들은 적도 안 해. 니 컸다 이거예요. 너 내가 쫓아가다 보면 혼난다? 들은 척도 안 해? 아. 차에서 애들이 막스닥트 싸웁니다. 니네들 계속 싸우면 아빠한테 혼난다? 개가 지 서라 아무런 반응 없이 막 소리가 막찌렁찌렁 들리는 거야. 막 니가 그랬잖아, 말했잖막 싸우는 거 야, 아, 주여.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못한. 너희들 집에 가다 보자. 막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 여러분 정말 그 말씀할 때아이고 주님 알겠어요. 순정할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이 마음을 좀 그래, 너희가 거리두기 해서 직접 듣는 게 두렵다니까 그래, 이해할게. 내가 인정해줄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다만 다만 너희가 이 중심의 초심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걱정돼. 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두면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복이 힘하고 나는 그거 됐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내 말이 너희 속에 커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 예수야, 미쳤다. 도 내,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랬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이신 주님이 때문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요. 십자가 지신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항상 품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제가 목수술했을 때그 다음날에 의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사모님, 이 목이 수술하면서 이토록 내가 수백 명을 치료했지만 이토록 형평 넘는 보고 처음 봤다고. 근데 다시 오게 될 확률이 큽니다. 사모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철저히 절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술했을 때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셨던 분들은 다시 또 똑같이 돼서 또 온다는 거예요. 두번 수술하면 회복이 옛날에는 뭐 90%에 벗으면그 다음에 50% 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럴 확률이 크대야 그러면서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음성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 잊어버리지 마요. 그 수술 때그 고통 내가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처음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수술 끝나고 3개월 되니까 이제 또 벌써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중에는 주님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사라진 분도 많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 앞에 아무리 말해도 다 잘하는 승훈이처럼 은비처럼 말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죠 혼을 해도 혼이 돼져야 혼이 되지 이거 해 엄하게 말도 엄마한 말이 느껴지지 않은 거 전혀 상관없는 거. 이래 버리면 내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법은 하나다. 주님 말씀을 대면하고 다시 대면하고 대면해서 그 마음이 얻어져야 돼요. 오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지신주님 바라보는 것은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어지고 거리두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다. 바로 내가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주님과 뜨들같이 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같은 마음. 주님 만났을 때그 두려움과 그 긴장감과 주님을 주님 말씀 앞에 압도당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무너진다면 주님은 또 다시 피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초심을 회복해서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과림 교회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